안녕하세요. 조이스토리 제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행글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미국의 신조어인데 배고픈이라는 뜻의 헝그리와 화난이라는 뜻의 앵그리가 합성된 말이래요. 배고파서 화가 나는 상태를 행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일어나는 신체 현상이란 걸 증명했대요. 사실 저도 배고프면 헐크로 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트레이더스에서 헐크로 변하는 것도 맞고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음식 위주로 장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싱싱한 레몬입니다. 요즘 식품과 농산물 가격이 매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레몬값은 의외로 너무 저렴해서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게다가 레몬 상태도 아주 좋아요. 미국산이고 15개에서 18개 한 봉지에 11,880원. 마침 친구에게 선물 받은 유리잔이 있어서 바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었어요. 처음엔 레몬즙을 짜서 넣고 레몬 슬라이스로 장식만 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레몬 향이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에는 레몬청을 만들어서 이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었어요. 마침 청귤도 두어 개 있어서 같이 넣고 레몬 청귤청을 만들었죠. 청이 별게 있나요? 레몬 썰어서 씨 제거해서 병에 넣고 설탕이나 꿀을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잖아요. 레몬은 껍질이 들어가야 레몬 향이 제대로 살아나서 먹을 때 기분이 더 좋아져요. 물론 레몬 껍질은 청 만들기 전에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닦았지요. 청귤은 속과는 푹귤인데 알맹이보다는 여기 파란 껍질 부분에 더 영양가가 많고 향기도 좋아요. 다음은 저도 처음 먹어본 풀무원 냉동만두입니다. 풀무원 얇은 피 고기 교자 만두 1330g에 11,480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9,480원이었어요. 그동안 안 사먹고 패스했는데 이번엔 할인을 하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돼지고기가 무려 30%가량 들어가 있고 공채가 들어가 있는 게 특이하네요. 이 만두의 특징은 보다시피 만두 날개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이걸로 눈꽃만두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냉동만두라서 식용유 두르고 약불에서 뚜껑을 닫아서 굽다가 아랫면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다음 뚜껑을 열고 전분 물을 부어서 눈꽃만두를 만들어요. 이 만두가 아래 위 모양이 납작하다 보니 눈꽃만두 굽기에 적당하더라고요. 저는 물반 컵에 옥수수 전분 한 큰술을 풀었어요. 전분 물의 수분을 다 증발시키는 게 포인트여서 약불에서 꽤 오랫동안 거의 10분가량 구웠어요. 꺼낼 때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안 부서지고 잘 뒤집어서 담았어요. 이런 모양을 보면 그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전분물에는 소금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바삭하기만 할뿐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그런데 만두 자체는 두부 맛이 꽤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당분간 이 만두만 사 먹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삼계탕입니다. 제가 간 날이 중복이어서 삼계탕을 찾다가 마니커 녹두 반계탕 600g 4개들이 한 봉지를 19,980원에 샀어요. 더워서 직접 삼계탕을 못 끓이겠고 식당에서 먹는 삼계탕은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적당해 보이더라고요. 여기 설명에는 중탕을 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중탕이 좀 찝찝해서 그냥 냄비에 붓고 끓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기름을 걷어낼 수도 있고 간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닭기름이 꽤 많이 끼어 있죠.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보이는 기름은 숟가락으로 다 걷어낸 다음 냄비에 붓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냄비에 반계탕 두 봉지를 넣은 거여서 2인분이에요. 인삼이 아주 조금 보이고 찹쌀과 녹두도 보이죠. 이렇게 끓인 뒤에 대파만 조금 넣고 먹었어요. 간은 그 자체로 짭짤하고 맛있어요. 닭고기와 찹쌀은 양이 다소 적은 편이고 워낙 푹 고아진 거라 뼈가 그냥 으스러지네요. 성인 남자라면 이거 두 봉지가 1인분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삼계탕에 들어가는 약용 재료만 따로 구해서 삼계탕용 닭이나 닭가슴살을 넣고 끓여도 될것 같아요. 능이 상황 간편한 삼계탕 재료가 264g, 다섯 봉지에 16,980원. 다음은 냉동 피자입니다. 트레디지오날레 피자 370g 두 개들이에 9,980원인데 1,500원 할인해서 8,480원. 꺼내서 보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 비닐 포장을 벗기면 방울토마토가 꽤 싱싱한 상태입니다. 오븐을 220도로 예열해서 구웠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토마토가 정말 싱싱한 맛이 나고요. 도우가 폭신폭신하고 맛있네요.
별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상큼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일주일 뒤에 갔더니 이 피자가 없어졌던데 나중에 재입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다른 종류의 피자입니다. 풀무원 리치 골드 크러스트 피자 473g짜리 2개에 12,980원. 이건 다섯 종류의 치즈가 들어가 있고, 크러스트 가장자리 속에 고구마 무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가 필링이 들어가 있어서 도톰하죠. F가 없어서 오븐 중간 높이에서 구웠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트레지오날레 피자에 비하면 도우 위에 기름기가 거의 없어 보이죠. 달콤한 고구마 필링도 맛있고 치즈가 많이 들어서 맛은 있는데 아무래도 도우가 너무 기름기가 없고 좀 드라이한 느낌이 있긴 해요. 다음은 냉동 호떡입니다. CJ 흑당 씨앗만두 1kg짜리 한 봉지에 9,980원.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작년에 부산 남포동에서 사 먹은 씨앗 호떡이 생각나서였어요. 이건 사실 누가 봐도 호떡인데 왜 이름을 만두라고 했는지 의아하긴 했어요. 저는 F가 없고 오븐만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조리법 중에서 팬에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두르고 굽는 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게 냉동 상태이다 보니 적힌 시간대로 구웠는데도 속은 반죽이 덜 익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옆면도 익지 않았고요. 흑설탕과 씨앗으로 된 필링 주변 반죽은 확실히 덜 익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익히려고 하면 표면이 너무 타버리더라고요.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방법은 비추고요. 아마 F에 요리해야 되나 봐요. 그러나 맛은 있어요. 확실히 남포동에서 먹었던 씨앗 호떡과 같은 계통의 호떡 맞고요. 만두 절대 아니고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다음은 오징어 재조림입니다. 한 통에 11,980원이고요. 양이 많아서 한 달간 밑반찬으로 먹을 수 있어요. 밑반찬 만들 시간 없을 때 이거 한통 사놓으면 든든하더라고요. 국물이 없어서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아요. 고추장 맛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다음은 고추장 소스입니다. 움트리 소고기 고추장 비빔 소스 300g짜리 3개에 12,980원인데 3,000원 할인해서 9,980원이더라고요. 나물 비빔밥 해 먹을 때 소고기 고명 없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런데 소고기가 들어간 고추장을 얹으니까 좋더라고요. 보다시피 소고기 함량은 생각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소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 소고기 고추장 볶음은 아니고 고추장에 소고기가 조금 들어간 타입입니다. 밥에다가 남은 된장찌개랑 콩나물 넣고 이 비빔장을 올려서 비벼 먹으니까 달콤매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역시 고추장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9kg 미만인 9D 수박은 19,980원이고 10kg 미만인 10D 수박은 2,980원. 복날이어서 삼계탕과 수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무늬가 선명하고 꼭지가 작은 수박을 골라왔어요. 집에 와서 갈라보았더니 완전히 잘 익었네요. 수박은 수확한 날의 날씨에 따라 상태가 좀 다르잖아요. 이번 수박은 속이 좀 무른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우리 순디도 수박을 아주 좋아해요. 다음은 천도복숭아입니다. 2kg짜리 한 박스에 9,980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7,980원. 너무 잘 익고 향기로웠어요. 몇년 전에 천도복숭아로 복숭아 파이를 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못 굽겠어요. 레시피는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디저트 초코바입니다. 롯데 허쉬 오버로드 630g 13,980원인데 할인해서 9,980원. 달콤한 땅콩 버터와 짭짤한 프레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왔어요. 속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반 개씩만 먹으면 되네요. 예상했던 그대로의 맛입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해서 먹고 나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은 새우칩입니다. 티스탠다드 갈릭 새우칩 490g 한 봉지에 4,480원. 늘 새우깡만 사 먹어서 이건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시도해 보았습니다. 바삭바삭해서 아이와 노인들 먹기에도 적당한 질감이고 마늘과 버터, 새우 맛이 골고루 나서 맛있네요. 새우깡과는 또 다른 맛인데 자꾸 손이 가는 맛입니다. 이틀 후에 먹어도 딱딱하지 않고 바삭한 질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피크닉 세트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사온다고 해놓고 깜빡하고 못 사왔어요. 그런데 맛있는 게다 들어가 있네요. 소풍 온 기분 내고 싶을 때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마지막은 꿀입니다. 올해 벌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평소에 집에 있어도 안 먹던 꿀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과일청도 많이 담그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대용량 꿀을 한통 샀어요.
사양 벌꿀 2kg짜리 한통 사서 레몬청도 담고 레몬 청귤청도 담갔어요. 이걸로 레모네이드도 해먹고 여름 감기 걸린 남편에게 따뜻하게 레몬차도 끓여 먹였죠. 참, 트레이더스에는 라벤더 꿀도 있더라고요. 250g에 15,980원인데 선물하기에도 딱 좋겠더라고요. 이런 선물 받으면 힘내라는 뜻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위로 입맛이 없더라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보자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